지금 얼마 실현됐어? 아니야. 1.3%면은? 야. 점만들 마이너스 49만 원이야. 우리 지금 얼마? 마이너스 400만 원이네. 스낵이들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동아리를 리뷰한다. 정가자 이창섭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화요일? 오 뭐야? 아 발렌타인데이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남자한테 받았습니다. 맛있겠네요. 오늘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불안합니다. 저번처럼 무릎팍이 아작나는 동아리에 갈까봐 무섭네요. 아, 오늘은 네.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오늘은 손가락만 움직일 텐데. 손가락이요? 게임 동아리? 뜨개지? 오늘의 동아리는 주식 동아리. 진짜요? 재테크 하세요. 항상 주식을 5년을 보고 사거든요. 5년 전에 산 게 마이너스 70%를... 했던 종목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주식? 그 대웅. 대웅이야? 아니요, 대웅. 친구가 두 배 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죠. 근데 안 뛰대. 군대 갔다 오면 뺄라고. 군대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웅이 7,000원이 된 거예요. 그게 다시 19,000원까지 뛰어 올라가지고 다시 복구에 플러스 2돼가지고 그것도 이득 보고 뺐는데 제가 뺀 뒤에 19,000원짜리가 80,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잃는 것보다 속쓰린 게 뭔지 알아요? 난 뺐는데 계속 가고 있어. 뺐다 아싸. 주식 동아리 이름이 IF예요. IF?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때 뺐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오케이 가시죠. 자. 와, 되게 뭔가 그거 같다. 무슨 법원 느낌도 나고. 일로 와요. 둘 다 일로 와요, 둘 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줘. 저는 상대학교 교직원. 어, 교직원은 뭐예요? 학교에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어, 엄마네. 당국마마. 이쪽은? 저는 한국대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대학 다니고 있는. 오, 근데 여기 왜 있어? 아이 같이 자 여기 단국대학교의 간판 동아리 음악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주식 동아리는 안 유명해요? 주식 동아리가 있어요? 주식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주식 동아리를 가거든요. 주식 동아리 이름이 IF예요. IF 왜 IF일 것 같아요? 만약 이걸 샀다면 만약 팔았다면 와 이게 오르막길이 이거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휴학 담배레스토 올라갑니다. 뭐 커플이야? CC? 다른 학교. 너 다쳤냐? 내가. 여기 어쩐 일로 왔어요? 저 졸업. 졸업. 어 졸업했어요? 네 오늘. 와 단국대학교의 단점. 어. 여기랑 먼 게. 아마. 여기랑 먼 거. 가까워요. 셔틀 버스 타면 한 15분? 그거 안 타면 못 와요. 마을버스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학교 까는데. 가천대 장점. 저희는 여기랑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학교예요, 저희는. 그리고 학교가 되게 쎄 학교예요. 막 갇힌 느낌? 깨끗하고. 갇힌 느낌. 뭐 쿠쿠야?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천대에서 또 언젠가 볼 수 있다면 보도록 해요. 그 오면서 두 번째 고백 듣고 왔어요. 두 번째 고백? 다른 좋은 노래도 많은데 그걸 듣고 있어. 근데 잠깐만 타임. 학생회관이 과연 저 위 끝까지 가야 있는 걸까? 중간에 있는 걸까? 일단 올라가 보죠 한번. 오! 아 힘들어 씨. 와. 나 진짜 높이도 왔다. 이거 진짜 등산하는 것 같은데. 와. 아씨 진짜 방금 보고 현실을 용납 와 하 이게 학생회관인가? 어디야? 여기 있다. 금융투자연구회 518호. 자 설마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지 그럴 리가 없어. 대참사야 그러면 진짜로. 아씨 어이가 없네. 아 힘들어 씨. 엘베가 있니? 난 왜 걸어온 것인가? 테니스 산악부. 뭐 산악부가 왜 필요해? 여기 자체가 지금 산악인데. 농구부 없는데 얘 518호가 없네? 어딨지?
관청이 많아졌죠. 이 건물이 아니고 저 건물이래. 자, 분명히 여기겠지. 좋았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누르는 저 엘리베이터, 누군가에겐 너무나 소중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오르막길 오지게 올라와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518호. 여기 동아리 올 때마다 저 계단 걸어 올라와요? 4번 타는 사람도 있고 운동할 겸 올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아,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아, 네,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맹위까지 올라와요. 와, 여기는 뭐 동아리의 책이 막 무슨 현대 투자론, 무역학계론. 그리고 이거 뭐야? 말 안 들으면 쏴버리겠다 그건 건가? 한방을 노린다. 수익률 20%. 어, 그 포부를 실현시킨 사람? 아, 많죠. 종목 풀어. 나, 나눠봐요. 딱 그러면 과가 어디예요, 일단? 저는 국어 국문학과인데 저는 경영학 복전하고 있어요. 저 경제학과요. 경제학과. 무역. 무역. 통계학과. 통계.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복전으로 부동산. 다 이쪽에 연결이 돼 있네. 회칙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해. 해도 돼. 큰 게 없고 그냥 내리지 말자. 네. 여기는 그럼 동아리 회비 같은 것도 받아요? 네. 어, 얼마씩? 졸업할 때까지 5만 원. 괜찮은 거 같은데? 1년에 만 원. 오케이, 일단. 네. 회원들은 회비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제가 단타로 쳐서 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신입 교육을 맡게 된 김찬호 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에 맞춰서 요걸 가지고 발표를 해줄 건데. 가자! 역! 차! 역! 차!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공통팀의 네이버를 선정한 이유. 일단 첫 번째는 GPT 관련 이슈인데요. GPT가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 Generating Pre-Training Transformer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학습 때 언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요?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제 네이버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과반수 이상의 검색 지료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GPT 관련 AI 사업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물린 사람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비록 저희 팀은 이번에 알파벳에 대해서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알파벳을 분석했는데 알파벳 주식이에요? 기업이에요? 알파벳이 이제 지주회사도 있고 알파벳 아래 구글이 들어가 있는. 아, 그래요? 최근에 PT가 이슈가 있거든요. 바드도 얼마 전에 구글에서도 얼마 전에 바드라고 비슷하게 채팅 인공지능형 채팅. 자, 타임. 심호흡 한번 하고. 오늘 발표가 신입들 첫 발표여가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시장을 뭐. 크게 이제 선점해 있는 시장.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자, 내가 궁금한 건 말이죠. 알파벳을 사는 게 나으냐? 아니면 구글을 사는 게 낫냐? 구글이나 알파벳을. 아, 그래요? 네. 아. 사요? 오늘 발표만 들어보니까 올해 단기적으로 수익률 보면은 네이버가 한 2배 정도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혹시 엔터 주식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 좋아했던 주식이 어떤 거? 하이브와 제이와 있어요. 그러면 큐브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큐브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그 이제 여자 아이들. 그죠. 그렇죠. 엔터먼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래 사랑을 받으면서 천천히 우상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B2B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큐브에 B2B가 있지 않다 그런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여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입분들도 그렇고 이제 성수님도 아까 들어보니까 H-TES는 안 해봤다고 하셔가지고 남은 시간을 한번 모의 투자로 수익도 한번 대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속이 하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뭔지 보여주겠어요.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딸 수 있어. 이렇게 딸 수 있어. 준비 시작.
맞아, 아까 네이버 사라 했잖아. 코리안이 안 나네. 구글은? 구글은? 구글 지금 못 사요. 아, 거기 그러네, 그러네. 거래량, 거래량 상위 종목 이쪽으로 불러줄래? 휴대폰으로도 계속 뉴스 하면서 최신 뉴스 체크해서 그렇게해가지고 변동률 높은 걸로 들어가도 되거든. 오늘 발동할 만한 큰 이슈들 없나? 발렌타인 데이버 없나? 과자주? 제과주? 나쁘지 않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급등하고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급등하고 있는 거, 급등하고 있는 거. 이거 라운 피플에 2천만 원 빨리 넣어. 보시기야, 라운 피플, 라운. 띵. 라운 피플 빠진다. 어? 뭐야, 잠깐만. 아니야, 기다려봐. 어야 잠깐만. 8까지 그냥. 아, 일단 지켜보고. 잠깐만. SM? SM 그거 그 하이브랑 하이브하고 카카오랑 장난이야. 그거 엄청 올랐어, 지금. 응. 큐브 엔터 주식 오른대. 큐브 엔터 사고. 큐브 파란색인데? 큐브 상징색이어서 그래. 야, 잠깐만. 이거 4%까지 빠지는데? 큰일 났다. 데모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데모? 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좀 오르겠거든요. 미쳤나? 이것도 한 조금만 더. 응. 진짜 미쳤다. 근데 하이브. 비트엔 하자, 비트엔.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의 손이네,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왜 이렇게 파랑, 쟤네 빨강 뭐 있어? 너네 왜 빨강색 그래프 뜨이냐? 아니, 그 빨강색이 뜨고 있는지나 좀 보여줘봐. 야, 근데 얘네는 진짜로 뭔가 빨간색이 되게 많다. 그쵸. 다급히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 어이씨, 우리 왜 자꾸 파랑. 올라. 야, 이럴 때 다 같이 쉬는 거야. 뿅! 차! 뿅! 차! 뿅! 차! 우와. 근데 실현손익 37만원. 실현손익 37만원. 37만원. 야, 눈앞에서 지금 새벽집 꽃등심 5인분이 바로 생겨났어. 종목 들어갈 거 더 없나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삽니다. 나 지금 빠지고 있어. 파인테크닉. 지금 근데 파인테크닉. 파인테크닉 근데. 파인테크닉? 저기 들었다, 우리 거. 아, 미리 찾았어요, 저희가. 안 돼. 야, 근데 파인 테크닉은 마이너스 150, 이거 뭐야? 와. 마이너스 300만 원이네. 너. 아니에요? 누구야? 네 주식 3% 내놔. 다시 올라? 라운 피플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35,000원, 마이너스 23,000원, 마이너스 3,000원, 플러스 55,000원, 마이너스 16,000원, 6,000원, 3,000원, 파인테크닉 마이너스 310만. 제주 반도체 마이너스 76. 지금 얼마 실현됐어? 아니야. 1.3%면은? 야. 점마들 마이너스 49만원이야. 우리 지금 얼마? 마이너스 400만원이네. 아, 속이 안 좋아질라 그래. 야, 파인테크닉 복구하네. 복구하고 있어. 복구하고 있어. 100만원 됐어, 100만원. 100만원 이제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360만원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됐어요. 어. 5,140원. 지금 우리 돈 다 썼어, 여기다가? 네.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거밖에 없어. 올라간다. 제주반도체 올라간다. 와, 파인테크닉. 진짜 개극혐이다. 파인테크닉 400만 원 뭐야? 파인테크닉 누구였어? 너 정말 속이 울렁거린다, 진짜. 제주반도체 막 올라가. 가는 거야. 영차. 현혹되지 마. 쟤님 절대 우리가 영차를 안 해서 안 올랐나? 지금 팔아? 가자! 지금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 떨어져! 이제 떨어질 거야! 아니야! 나 믿어! 더 안 가! 여기서 더 안 가! 지금 관련 종목이 상한가 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근데 빠졌어. 그래? 너 타이밍 오지. 내가 아까 팔자 그랬잖아!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기다려, 팔 준비. 1% 가까이 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손절해! 이쪽. 일단 제주반도체를 팔아버렸네? 아니 저기요. 무슨 일이야? 저기요. 오빠.
어, 라운드 2 오른다, 라운드 2 오른다. 아,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아, 네. 오! 역시!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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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가봐. 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오! 오이씨! 팔아! 팔아! 팔아야 돼! 마이너스 400에서 와. 마이너스 출연선이 200만 원. 와! 200만 원! 자, 지원선이 260만 원 됐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파인테크니 한번 봐봐. 얼마나 또 오르고 있나. 아, 더 오르는데? 아. 얘 왜 팔았어요?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30만 원. 얘 내가 종교 있니? 오늘부터 믿으려고 지금. 아, 빨리 종교 믿어. 대만여행 날 이런 거 아니잖아. 7원 선이 나이는 상이기 때문에 좀 이제 무리 안 해도 돼요. 가서 조롱이나 하자, 네. 저기. 7원 선이요? 그런 건 없어요. 설마 그 마이너스라? 어, 아래로 가는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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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남았어요. 땀땀땀땀땀 왜? 라운드풀 마이너스 100만 원. 이야. 트렌. 제발 기도하자 얘들아. 네. 10, 9, 8. 갑자기 보여줘. 갑자기 보여주는 거야? 4, 3, 2, 1. 일단 다 손절 쳐보세요. 다 팔겠습니다, 시장가로. 네.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눠서 몰투자 진행해봤는데 결과는 30만 원. 30만 원, 총 실금액 얼마죠? 마이너스 220만 원. 마이너스 220만 원이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져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파인테크를 그걸 좀만 더 기다려서 팔았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곰포차네? 안녕하세요. 너네 뒤풀이 많이 해요? 자주 하죠 저희는. 돈 따면 좋아서 먹고 돈 잃으면 속상해서 먹고 속상하면 좀 더 마시는 거 같아요. 네. 내가 살 테니 마음껏. 오늘 사실 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아, 또 PPL이다 이거. 곰포차가 PPL인가? 진빔 하이볼. 오늘 소개하는 분은 막 진빔님이시고요. 이거 하이볼 먹을 때. 아, 네. 그래서 오늘의 주종은 하이볼. 어. 내가 사실 하이볼을 잘 만들거든. 오.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어, 그래요? 사실 얼음 뺄게요. 일단 하이볼 잔에 레몬 위치 한 조각을 가볍게 짜서. 자, 그다음 얼음을 넣어. 진빔 정량. 그 다음에 탄산수를 따라 주시는데요. 그리고 저어주세요. 한 번만 넣어주세요. 이야. 아~ 아, 시원해. 하나도 안 독하고 잘 섞이고. 근데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시원해. 그치. 청량감 있고. 아, 여기 비었네. 벌써 먹었네.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하는 만큼. 오. 아, 또 훔치는데? 어, 휴지 있나요? 뒤풀이의 1등 파트너 동아리 MT 개강총회 필수품 진빔 하이볼. 동아리 활동의 단점. 물려있을 때 죽은 게 이렇게 못 듣게 되고. 맞아요. 나야. 술자리가 진짜 제일 많아진다. 자, 그럼 장점은? 출자리가 많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네. 밖에 나가서 바로 쓸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워 나가는 거니까 너무 괜찮은 동아리였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국룰 같은 거 있나? 캡처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아 하면 이제 캡처해서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나 수익률 이만큼 나왔다. 근데 그게 최고점이에요. 돈 제일 많이 잃었다 얼마? 얼마까지 있어요? 저 86% 마이너스. 아, 액수가 중요해. 액수 빡센데? 많이 먹네. 뭔 처음 봐. 700. 많이 먹어. 넌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주식이 떨어져도 올라도. 진빔 하이볼. 오늘 이제 와가지고 같이 주식 매매도 해봤는데 주 어떠신 거? 아,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동아리라는 거는 어쩌면 앞으로의 삶에도 되게 밀접한 동아리인 거지. 되게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은
JYP vs 큐브 주식을 산다면 어떤 거 사실세요? JYP 전과자 구독을 눌렀나 안 눌렀나? 안 누른 거 같아. 솔직하게 말해! 눌렀어! 눌렀어! 모릅니다. 모른다고 틀리야! 자식! 할게요! 할게요!